안녕하세요. 이지선 UI명에서는 이제 수석 대비 반 지금 이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개인 지도 풀 패키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지도가 전체 총 20회의 개인 지도 패키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 반은 중간에 구성된 총 6회로 구성된 반이에요. 수석을 원하시는 선생님들만 각 시도 대표로 한 분씩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요 수석 대비 올케어 개인지도반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반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성과가 좋았어요. 수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지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지 정말 이 반에서 많은 합격생들, 우수 합격생들, 수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17개 시도 대표들, 수석하실 분들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은 수석 대비용 최고의 적중률 높은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이 반에서 선생님들께서 다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수석용 답안 작성법 개인 지도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 작성도 수석 선생님들은 달라요. 자, 수석 선생님들에게 맞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석용 플래너, 그다음에 생활관리 이런 거다할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수석용 실전 모의고사와 해설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이지선 UI명에서는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그대로 만나는데 특별히 이 문제는 수석해야 된다. 이분들 수석해야 된다. 이런 걸 타겟으로 해서 특별히 엄선한 문제들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반은 크게 두 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석 대비 패키지이기 때문에 수석 대비 개인지도 1반, 수석 대비 올케어 개인지도 2반, 이렇게 해서 올케어, 생활관리부터 시작해서 문제관리, 암기관리 모든 것들을 적중하는 문제로 또 함께 해드리는 그런 올케어 개인지도반으로 1반, 2반, 이렇게 총 2반으로 구성이 된 패키지고요. 3회, 3회씩 해서 총 6회로 구성이 된 그런 반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 수석 대비 반에 오셔서 저와 함께 개인지도로 공부를 하신다면 유아교육학과 전교 수진들이 낸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적중해요. 저희 시험 문제는 우르르르 적중하는 최상급 동형 모의고사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수강생 선생님들이 제보해 주세요. 유튜브에도 이미 얘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시험장에 가보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들로 함께하는 수석 대비 반이에요. 정말 수석 저, 선생님들 수석하는 거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수석을 하면 현장에 가서도 너무 좋아요. 이왕이면 수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수석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수석을 하려다가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수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진짜 선생님들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수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합격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데, 이 수석을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5월, 6월 이 시즌에 수석을 목표로 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로 최상급 적중 문제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 인력풀 교수였고요.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선생님들께 정확한 문제 읽는 방법, 수석들은 문제를 잘 읽어요.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야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답도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세요. 길이 보이면 열심히 할수 있다. 자, 다 열심히 할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길을 몰라서 맨날 자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좀 이따 공부해야지. 그게 다 선생님들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고 길을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자, 이지성과 함께 개인 지도를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일정을 다 짜드리니까 선생님께서 정말 링거투혼도 불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 잘못하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공부 좀 그만해.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길이 보이신다면 링거투혼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자, 확실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수석 합격하실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이지선 교수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대비 올케어 개인 지도반의 강의 운영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적중도 높은 최상급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야 수석하시죠.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지향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요어 제가
말씀드리는 제 끝에 말미에 제가 정말 수석 대비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와 소름 끼치는 적중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문제가 다 적중했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영상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석 합격생이 될수 있도록 문제 푸는 방법도 초밀착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수석 합격생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방법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생님들 한분한분 붙잡고 앉아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저절로 될수 있게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석을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면 공부 계획을 철저하게 작성하고 또 생활 관리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요번 주 숙제 탁 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검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생활 관리가 저절로 되고 매일매일 저한테 공부 인증도 보내세요. 카톡으로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멘탈 관리 이런 것들도 다 함께 하시면서 수석할 수 있는 생활 관리를 지 선생님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선생님 혼자서는 좀 어려워요. 확실하게 PT를 지 선생님이 해드리고 수험생 선생님의 개인 성향에 맞추어서 PT를 해드리기 때문에 스파르타식이 어울리시는 선생님들께는 스파르타식으로 또 친구 같은 접근이 어울리는 선생님들께는 친구 같은 접근으로 그렇게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공부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의 이해도에 따라서 1대1로 지 선생님이 설명해드리고 직접 설명해드리고 밀착 생활 관리를 해드립니다. 과제 부과해드리고 답안도 첨삭해드리고 성적 산출도 해드리고 글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 서답식 답안의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시간 강사 아니고요. 대학에 적을 둔, 대학에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출제 임용, 출제 인력풀 자격을 갖춘 그런 선생님들에게 다 출제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제 친구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아임용 일반 학원가에서는 이런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적중률이 높은 그런 문제들을 원 없이 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점 받는 답안지가 어떤 답안지인지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미 아직 수석반에 진입하지 않았고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개인 PT 패키지 반이 진행 중인데 이미 95점 이상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논술, 교육과정 A, B 합해서 95점 이상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 수석반을 할 때쯤이면 각 지역에서 100점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 100점 선생님들이 실제로 나와요. 자, 이지선 유아임용과 함께 하신다면 100점 틀림없이 하실 수 있고요. 100점이 아니더라도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수석. 자, 요 반은 수석을 타겟으로 하는 올케어 반이에요. 수석하게 해드립니다. 올케어를 통해서 생활관리, 암기관리, 문제관리, 멘탈관리,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리고 적중문제까지 다 해서 반드시 수석할 수 있는 그런 수석관리 해드리는 올케어 반이에요. 개인지도 올케어 반입니다. 개인 과외, 개인 PT반이에요. 지선쌤이 개인 과외를 해드리는 거죠. 자, 직접 만나서 하셔도 좋고, 줌도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멀리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오시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줌으로 해도 꼭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각자에게 딱 맞는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험 문제 하나 다 첨삭해드리고요. 선생님들이 막 감동하시더라고요. 사실 회당 한번 개인지도 해드리지만 선생님들 상황을 봐서 막 제가 두번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막 붙잡고 제가 선생님들 얘기 들어드리고 고민도 들어드리고 해답도 드리고 정말 공부 방법 알려드리고 계획을 다 짜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위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던 공부 방법을 아,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보니까 선생님들이 글을 진짜 못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데도 이게 맞나?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지 선생님과 함께라면 글잘 쓰실 수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글잘 쓰고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지 선생님과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답식 답안 첨삭, 만점 답안 쓰기 방법 이런 거 제시해드리고 장년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마지막에 개인 지도 받은 그 점수가
진짜 실제 점수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90점 받은 분들은 실전에서 90점, 저한테 88점 받은 분들은 실전에서 88점, 이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 근데 이제 지금은 5월, 6월이니까 지금 점수는 이제 가변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60점이다, 90점까지 올려야죠. 이 반은 그런 반이에요. 저한테 90점 받으시면 실전에서 90점 받거든요. 90점 이상은 대체로 수석 대상자들이에요. 왜냐하면 2차까지 이렇게 잘하시면은 수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90점 이상은 수석 대상자들입니다. 80점 후반은 합격 대상자들, 그리고 이제 80점 중반, 뭐 80점 초반 이런 분들은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60점. 저하고 합격하셨던 분들이 60점대 선생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60점에서 시작해서 25점 이상 올려가지고 88점 맞고 합격하고 수두룩해요. 합격 수기 발표하고 이런 선생님들도 60점, 요맘때 60점 맞다가 88점 이렇게 맞아서 합격한 분들이 많은데 전부 수석 대비 개인 지도반 출신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 50점, 60점 그런 선생님들 붙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지성과 함께 수석 대비 문제로 개인 첨삭 받으시면요, 20점, 30점 올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허다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사례를 다 알려드리기도 어렵고 제 유튜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유튜브에 보면 합격 발표하신 분들 많은데 대체로 한 60점, 50점 뭐이 정도에서 출발했어요. 자, 이맘때 저와 함께 수석 대비반으로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이 바로 합격의 주인공, 수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요 수석 대비반은 정말 문제의 질이 가일층 한 조금 더 적중 문제다. 문제의 질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수석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반에 오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자, 친밀하고 자상한 정서적 지원은 기본이에요. 저한테 너무 많은 가족사, 뭐 이런 거 아픔을 토로하신 선생님들 너무 많고요. 제가 다 들어드리죠. 같이 울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밀착 생활 관리 해드리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랑 줌으로도, 카카오톡으로도, 전화 상담으로 늘 함께 하시고 완벽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함께 해드립니다. 자, 오셔서 시험 보신다면 실전과 동일하게 시험을 보셔도 좋고 나는 아직 실전 실력이 안 돼. 이런 선생님들은 융통성 있게 시험 보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 강의를 먼저 듣고 풀어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합격하셨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내가 문제 풀 실력이 된다, 안 된다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열심히 공부하실 마음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풀릴 때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면 늦어요. 그런 순간에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도 잘안 옵니다. 되든 안 되든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지성과 함께 적중 문제, 수석 문제, 이런 문제로 공부를 해보신다면 진짜 선생님들 실력의 비약적인 상승이 막 일어나요. 20점, 30점씩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수석반에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후주 1회 학원 또는 줌으로 개인 지도가 가능한데 뭐 요거 횟수, 시간대 이런 거는 저와 선생님들께서 좀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들 상태를 보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요. 과목별로 채점과 첨삭이 이루어지는데 점수를 좀 어느 정도 봐서 제가 채점을 해드려요. 제 채점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물체, 뭐 칼체 이런 거 아니고요. 정확한 채, 정확체, 정확한 채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내드리는 점수는 거의 선생님들의 실제 점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선생님들의 점수를 확실하게 향상시켜드리는 수석 대비 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거리 선생님들은 인강으로 수강하시고, 실전보고 반화가 똑같아요. 인강으로 수강하시고, 저하고 줌이나 실제로, 실제에서 만나서 저와 함께, 선생님들께서 개인 지도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실전모의고사를 보시는 건데, 줌으로 보셔도 되고, 와서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실전모의고사 풀 실력이 안 되지만 수석만 하고 싶다. 이러면은 강의부터 들으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다 괜찮아요. 저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자, 인강으로도 응시하셔도 되고, 직강으로 응시하셔도 됩니다. 자,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답안지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직강 선생님들은,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시험지를 저에게 전송해 주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하고
시간대를 같이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막 새벽 1시에도 개인 지도 하니까 일병행 육아맘 시간이 정말 없으신 선생님들은 한밤중에도 저 만나셔도 괜찮고 주말 공휴일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저의 영순위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과 개인 지도 합니다. 자, 직접 매주 제가 개인 지도 해드립니다. 이게 개인 지도라기보다는 사실은 개인 과외입니다. 정말 1대1로 옆에 앉아서 해드리는 개인 과외. 출제위원급 교수가 와서 직접 과외해드리는 거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 와서 직접 과외해드립니다. 학과장 교수 출신이 선생님 옆에 와서 과외를 해드려요. 이런 기회는 전무후무해요. 누가 교수를 그만두고 와서 개인 과외를 해드리겠습니까? 저는 사명감, 불타는 사명감,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대학에 사표를 내고 개인 과외하러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 한분한 분을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상급의 문제와 정확한 채점과 정확한 공부 계획을 다 짜드리면서 꼭 합격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 과외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언니잖아요. 전 선생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자,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니까 저 여기 온 거거든요. 자, 이 수석반에서 꼭 합격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도 너무 합격하셨는데 올해도 다 합격하시기 바래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저하고 개인별 공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자상하게 지도해드리고 정서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자, 이왕이면 요 수강 신청하시고 나면은 선생님들 저희 카페에다가 수강 신청했다고 좀 글을 남겨주신다면은 제가 비대스로 또 전화번호도 드리고 저랑 또 원활하게 연락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저희 개인 PT 풀 패키지 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개인 PT 풀 패키지는 종합반으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 종합반 중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종합반 중에서 개인 PT 종합반이 있고, 수석 대비 반이 있고, 시험장까지 함께 가는 PT, 요렇게 총세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들과 지금 만나는 요 수석반은 요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석 PT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 PT 종합반이 운영 중에 있고, 선생님들하고는 요 수석 대비 PT반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요 반이 또 있어요. 막판 정리. 아, 이런 거다 해드리는. 막판에 또 떨리기도 하고, 막판이 또 시험 점수랑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진행하는 반이고, 우선은 지금 이 수석 대비. 정말 수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 선생과 함께라면 수석이 가능한 거죠. 자, 요풀 패키지는 지금 일단 첫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인 PT 종합반, 요 반이 있어요. 저희 요 개인 PT 반은 각각 요한 반씩 단과로도 1반, 2반, 3반, 요렇게 단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요렇게 세 반이 또 패키지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반은, 이제 요 반이에요. 이렇게 수석 대비 반, 요렇게 묶여 있는 반이거든요. 수석 대비 반 역시 한 반씩 따로따로 신청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석 대비 반 요거를 묶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여러 가지 뭐더 이익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요로 반이 있고요. 단과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PT 반이 있는데 요것도 역시 단과 신청도 가능해요. 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반에서 정말 제가 문제 관리, 암기 관리, 내용 관리, 진도 관리, 생활 관리 이거 다 해드리는 그런 반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롭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학습 관리 시스템 이런 걸총풀 가동해서 수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1월 달에 뭐 1월에서 3월에 여기는 75에서 뭐79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60점에서 시작한 선생님들도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70점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90점에서 100점, 이 수준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90점에서 100점. 수석반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죠. 자, 수석반의 목표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전에, 이 앞에는 이제 50점, 60점, 여기서 출발하셔갖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석반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게 철저하게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반은 선생님들과 함께 개인 PT, 개인 과외하는 반이고, 수석 대비 풀 패키지 반이에요. 수석 대비 패키지. 그래서 수석 대비 반은 1반, 2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선생님들, 수석하고 싶으시죠?
자, 수석 대비 반에서 지 선생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 선생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이 바로 올해의 수석입니다. 17개 시도 선생님들, 17개 시도에서 각 시도 대표 한 분씩 총 17분의 수석반을 모집합니다. 자, 선생님, 지 선생과 함께 꼭 수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지금 시작하신다 할지라도 수석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수석대비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